외아들을 잃은 찬인군의 가족도 고통 속에 살기는 마찬가지. 요즘 박건서 씨는 멍하게 앉아있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의 유골이 발견된 후 생긴 습관입니다. 한때는 잘 살아보려 공장도 운영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용불량자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달달이 이제 나오는 게 틀리더라고. 그래, 요가 하고, 지 조금 벌어오는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주고 급여 25만원, 생계급여 289,000원. 여기 이제 한 달에 요리 나와요. 그런데 뭐 다시 해보면 뭐 좁히고, 뭐, 전기세 좁히고,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만날 책다리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서가지고 막 또 억제를 버티고 있어요. 아이를 찾아 나섰던 아버지의 절박감은 엄청난 빚더미와 막막한 생계.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버린 육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 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양쪽 무릎에 지금 인공관절해열이라 가고 있지. 척추가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했는데도 고증이 있는가, 척추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아.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는데요.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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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가 싶고. 사실 박건서 씨에겐 어린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찬인이를 잃고 뒤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찬인이가 살아생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형의 존재도 모르고 태어난 동생은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찬인군을 넘어 어느덧 6학년이 되었습니다. 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가족사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가 우리 찬인인데 이 사진이 아니라 이거는 세월이 조금 흘러가 산산 쪽으로 만들어놓은 사진이에요. 우리 네 식구를 사진을 찍다 보니까 여기가 비가 있어요, 공간에. 그러고 야가 우리 아들인데 싶어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놓은 게 사진을 같아. 아이가 죽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아들을 그리는 아비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태환이는 마치 형의 목까지 해내는 양 기특하게도 지금껏 부모 속 한번 썩히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저기 또 태어나니까 누구 말도 안 하지만 나오는 게 한 수밖에 안 나오고 아 태어났을 때 하는 소리가 올라오면 진작도 못 했는지 다서가 아주 어? 이제야 지금 아빠는 이제 완전히 몇 바닥 다 떨어져 가지고 어? 그게인데 지금 오면 내 보고 왜 이렇게 해노? 세상에 첫 태어나는 나한테 그런 소리 했는 사람 나나 뿌이끼라 아마. 그래도 뭐 아가 탈실해가 그런지 지금 태권도는 3분 가까이 있대. 컴퓨터는 지금 자격증 몇 가지 돼요. 그런가 보겠네. 아, 어디든지 저거는 좀 세우기는 키워야 되겠는데 하면서 거의 조금 덜 하면 어디든지 일하러 가가 한 번이라도 벌라고 벌어야 키울까 이라.
그동안 세상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생긴 걸까? 왜 우리 아이는 유골이 되어 돌아온 걸까? 그 사이 어느덧 예순을 넘겨버린 아버지. 무너지는 가정을 지키는 건 아내 윤숙 씨의 몫이었습니다. 요즘 아내는 전단지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나면 이렇게 오후엔 동네를 다니며 부지런히 일을 하는데요. 하루 종일 발품을 팔아도 손에 주어지는 건 고작 2만 원 내외. 언제부터 하셨어요? 사년이가 나가고 한 4, 5년 있다가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됐어요. 먹고 살아야 돼. 잠시 길거리에 앉아 땀을 식히는 게 휴식의 전부. 몸이 약한 탓에 조금만 무리해도 일을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생활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저씨가 한 몇 년 동안은 술만 먹고 마음도 못 잡고 하다가 이제 태아니가 태어나고부터 한 좀 마음 좀 잡게 됐어요. 막상 육을 낳았다고 나오고 다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서로 조금씩 이제 잊혀진다고 해야 될까? 영 잊혀지진 않지만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큰 애에 대해서는 크게 이 얘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며칠 후 찬인군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 박건서 씨는 무슨 일인지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로 바쁜데요. 하루를 시작할 땐 빼먹지 않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생이 잘 돌봐줘라. 아빠는 일하러 간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죽은 우리 아들 찬인이 하고 예약하고 동생 좀 돌봐주라고. 하나밖에 없을게. 하나의 의식처럼 기도처럼 건네는 인사. 얼마 만에 외출인지 오토바이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외곽에 위치한 한 공사장. 빚으로 공장이 넘어간 뒤 박건서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용직으로 공사장을 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몸이 아프지 않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애쓰는 건 하나 남은 아들 태환이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된 도리를 다해보려 힘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 푼 다 더 벌어가 아끼고 지금 방법이 없다. 지금 그래 빚만 산적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아한테 빚 전부 다 물려줄 수는 없는 게 그래. 빚도 갚고 아도 키우고. 부모에겐 자식이 삶의 이유인가 봅니다.